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월드 에딧 강좌를 할 거야. 월드 에딧 강좌 1편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월드 에딧 플러그인을 자신의 싱글플레이 혹은 멀티플레이에다가 적용을 해봤지, 이번 시간에는 이 월드 에딧의 기능들을 너네들에게 알려줄 거야. 너네들이 마크를 하다 보면 막 엄청 건축 잘하는 사람들이 건축물 막 엄청 크고 막 웅장하게 지은 것들 봤잖아. 그것들도 다 이 월드 에딧을 분명히 조금이라도 썼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막 손으로 다 그걸 다 지었다,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뻥일 수도 있어. 분명 이 월드 에딧이라는 툴을 썼을 거야. 그 정도로 이 월드 에딧이 마크 건축하는 사람들에겐 필수다. 그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럼 바로 강좌 시작하도록 할게. 자, 가자잉.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월드 에딧을 적용해봤잖아. 그렇다면 한번 이 명령어를 쳐봐. 슬래시 슬래시 완드라고 쳐봐. 월드 에딧은 특이한 게 다른 플러그인과 달리 슬래시가 두 개가 붙어.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완드라고 치면 짠! 이런 식으로 나무 도끼가 나한테 생성이 됐을 거야. 그냥 나무 도끼 꺼내도 되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한번 명령어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봤어. 자, 이렇게 나무 도끼 성공적으로 꺼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너네들에게 명령어를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일단 내가 여기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돌 블럭으로 한번 채워볼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바로 나무 도끼를 든 다음에 한쪽 지점에다가 좌클릭해서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점으로 가서 이렇게 우클릭을 해주면 돼. 나무 도끼를 들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명령어를 쳐주면 돼. 슬래시 슬래시 셋, 그 다음 아이템 코드라고 써주면 돼. 돌 블럭의 아이템 코드는 1인데, 잠깐 여기서 너네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1.12.2 버전까지는 마인크래프트에 아이템 코드라는 개념이 있었어. 하지만 1.13.2 버전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아이템 이름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땡땡 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일일이 다 써줘야 돼. 물론 돌 블럭같이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템들은 아이템 코드로 써도 되겠지만, 1.13 버전 이후로 추가된 블럭들은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땡땡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름을 전체 다 써줘야 돼. 어쨌든 난 돌 블럭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셋 1이라고 쳐도 되고, 혹은 마인크래프트 땡땡 그 다음 스톤 이렇게 써줘도 돼. 이렇게 셋 1이라고 치면 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해준 지점 1과 지점 2 사이가 모두 돌 블럭으로 채워졌어. 이렇게 들어가봐. 다 돌 블럭으로 채워졌지? 자, 이렇게 채워졌어. 첫 번째 명령어 잘 이해했지? 자, 근데 이 설치한 걸 다시 되돌리고 싶다. 설치를 취소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쳐주면 돼. 슬래시 슬래시 언두라고 쳐줘. 언두라고 치면 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가 돼. 근데 방금 전처럼 또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슬래시 리두라고 쳐봐. 리두. 이렇게 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또 다시 언두라고 치면 또 이렇게 돌아오고, 또 리두라고 치면 또 이렇게 돌아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언두 리두 명령어로 다시 되감기 되돌리기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명령어를 알려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이 빈, 말하자면 천장 바닥 벽만 세워진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좌클릭해서 첫 번째 지점 이렇게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두 번째 지점 선택해줘. 그 다음 이 명령어를 쳐주면 돼. 슬래시 슬래시 아웃라인 그 다음 아이템 코드 써주면 되는데, 이번엔 한번 다이아몬드 블럭으로 해볼까? 다이아몬드 블럭의 아이템 코드는 57, 혹은 이렇게 써주면 돼. 마인크래프트 땡땡 다이아몬드 블럭.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1.13점 버전 이후론. 자,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형태의 다이아몬드 블럭으로 이렇게 채워졌어.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를 거야.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속이 비고 천장 바닥 벽만 이런 식으로 채워진 다이아몬드 블록이 이렇게 생성됐어. 어때? 짱이지? 다시 슬래시 슬래시 언두 치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죠. 자, 그 다음 이거랑 또 비슷한 명령어가 있는데, 바로 벽만 세우겠다. 벽만 세우겠다면 이 명령어를 쳐주면 돼. 일단 아까처럼 좌클릭 우클릭 또 설정해주고 이렇게 쳐줘. 슬래시 슬래시 월즈라고 쳐줘. 월즈 그 다음 아이템 코드 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블록 57로 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지점과 여기 지점 사이에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벽만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어때? 이것도 유용하겠지? 엄청 간단하지? 너희들이 큰 건물 세울 때 이런 명령어들, 방금 전까지 알려준 명령어들 진짜 유용할 거야. 자, 그 다음 원기둥과 속이 빈 원기둥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원기둥을 생성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서있어. 여기가 내가 서있는 지점이야. 여기서 이제 원기둥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 원기둥을 생성하려면 이렇게 명령어를 써주면 돼. 슬래시 슬래시 CYL 그 다음 블럭 그 다음 반지름 높이. 이렇게 써주면 돼. 난 한번 블럭은 아까처럼 다이아몬드 블럭으로 하고 57, 그 다음 반지름은 5로 하고 높이는 10으로 해볼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명령어를 쳐주면 짠! 이런 식으로 갇혔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지름 5와 높이 10에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생성된 원기둥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속이 빈 원기둥을 한번 내가 알려줄게.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에 이렇게 서 있는 다음에 슬래시 슬래시 HCYL 이라고 해주면 돼. H만 붙여주면 돼. H가 헐로우의 약자인가봐. 속이 비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H실린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블럭 반지름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57 50 똑같이 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속이 빈 원기둥 아까는 속이 이렇게 꽉 차 있었지? 이렇게 이번에는 속이 빈 원기둥을 이렇게 생성했어. 이거 진짜 유용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 구는 농구공 축구공처럼 그렇게 동그란 거지. 자, 한번 내가 또 중심을 잡아야겠지. 중심 아 맞다, 너네들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 명령어를 쳐봐. 이렇게 바닥에 있는 다음에 만약 여기서 10블럭 위에 내가 지점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명령을 쳐봐. 슬래시 업 10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0블럭 위로 이렇게 지점이 설정이 돼. 어때? 이 명령어 진짜 유용하겠지? 이거 진짜 꽤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두면 좋겠어. 자, 어쨌든 이 위에서 한번 이게 지금 내 중심이야. 여기서 한번 내가 속이 찬 구를 한번 생성해 볼게. 여기서 이렇게 쳐주면 돼. 슬래시 슬래시 스페어. 스페어는 영어로 구라는 뜻이지. 그 다음 블럭 반지름 이렇게 쳐주면 돼. 나 한번 블럭을 TNT 46번으로 하고 반지름은 5로 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TNT로 구가 하나 생성됐어. 자, 마찬가지로 속이 빈 구를 한번 해볼게. 똑같이 여기도 H만 붙이면 돼. 스페어 앞에 H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속이 빈 구를 생성했어. 자, 근데 여기서 막 맨 천장으로 나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블럭을 일일이 이렇게 부숴야 되잖아. 부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 명령어를 써봐. 슬래시 ASC라고 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짠! 해당 이 건물의 천장 밖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줘. 너희들이 엄청 높은 건물 빌딩 같은 건물 지을 때 유용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알지? 피라미드 각불 그걸 생성하는 명령어를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심을 만들어줘. 이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쳐주면 돼. 슬래시 슬래시 피라미드 그 다음 블럭 반지름 이렇게 쳐주면 돼. 블럭은 한번 57 다이아몬드 블럭을 해보고 반지름은 7로 해볼게. 피라미드의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이건 그 피라미드 높이의 중심에서 모서리까지의 그 거리 그 반 거리를 말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피라미드를 명령어를 치면 짠! 속이 꽉 찬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었어. 마찬가지로 속이 빈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그냥 이렇게 H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속이 빈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어. 어때? 정말 간단하지?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내가 마인크래프트 월드 에딧 강좌 1편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 편에는 내가 별로 알려준 명령어가 없어. 왜냐면 내가 월드 에딧 강좌 2편, 3편, 4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1편에서 다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편에서는 조금밖에 안 알려줬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빠이.